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정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되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정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정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첫 번째 8절 말씀을 살펴보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을 하고 그 신접한 여인에게로 내려갑니다. 이와 같은 사울의 행하는 행보를 볼 때에 그가 사람의 눈을 피하여서 왜냐하면 자기가 그 신접한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았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 찾아가는 것은 왕으로서도 아주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옷을 입고 변장을 하고 갑니다. 그 신접한 여인에게 가지만 이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그는 첫째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거짓의 마음이 있어서 속인다는 거야. 그 변장한 사울을 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는 어떠한 심령인가를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왜 신접한 자들을 다 내어 쫓게 하였느냐. 주님이 신접한 자들은 내어 쫓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신명기 18장 14절에 나오는데요. 길흉을 말하는 자와 점쟁이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치는 자나 신접한 자들이 말하는 이런 걸 듣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들을 믿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쫓아내라고 하신 여호와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저 신접한 자의 말 또는 기륭을 말하는 자들의 이 말을 듣지 말고 생명과 사망에서부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통치자는 여호와 한 분이므로 여호와만을 의지해라.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신접한 자나 무당이나 박수나 길흉을 말한 자들을 다 내어 쫓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자들을 믿고 따르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다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 내어 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는 것입니다. 신접한 여자에게 가는 이유는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생사화복이 길고하고 흉하고 축복과 저주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어떤 점치는 자들이 길흉을 말하는 것을 믿고 그것에 의지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갑니까? 거기서 길흉을 듣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길하고 흉한 일을 그 점치는 사람이 해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해줄 수 없죠. 또 왜 무당을 불러서 구슬합니까? 그들에게 임한 귀신들을 내어쫓고 그 다음에 좋은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같은 종족이죠. 그렇죠? 어떻게 그 무당이 같은 악한 영들의 소속인데 하나님의 길흉을 그들이 막을 수가 있겠느냐예요.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면 살고 죽이고자 하시면 죽는 것이죠. 모든 심판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길흉을 말하는 거나 점을 치는 거나 신접한 자들이나 무당이나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다 가나안 땅에서 내치라는 얘기는 우리 심령 속에 혹여라도 그렇게 저울질하고 점치는 듯한 이러한 것들은 티끌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신명기 18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시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웠잖아요.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고 아론이 열두 장로들에게 말했고 그 지파들의 장로들 우두머리들이 족장들이 다 자기네들의 지파들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 라고 말하죠.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요단강 그 앞까지 나오게 한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매개체로 사용하죠. 사사시대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였을 때 사사를 하나하나 세워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는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구약에서는 이와 같이 신접한 자나 또한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치는 자들을 다 제거하라고 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실 때 어떻게 해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저 예 아니요 그것밖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 아니오만 하라고 되어져 있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죽이고 살리시고 복을 주고 저주를 주는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길흉을 누구에게 물으러 가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를 지금 이 신접한 여자에게 묻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지금 사울이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는 것은 그가 믿음에서 떠난 상태죠. 그리고 그 마음이 이미 미혹이 되어져서. 왜? 어떻게 미혹이 됐어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 말도 듣지 아니함으로 뭔가 조급한 자기 마음에 미혹이 되어져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가 행하는 것은 외식하는 거짓말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부음 왕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인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안에는 외식하고 있는 거짓말을 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가 어떤 조급함과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흔들림은 결국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믿음을 떠나서 육체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질 때 결국은 외식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목사들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하다가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아도 그 목사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다음에는 만들어낸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주님이 말씀을 주지 않으면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지 않으실 땐 그날로 접어야 되는데 사람이 지금 이 사울왕처럼 뭔가 그 자기가 가진 명예와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주지 않는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 말씀 안 주시면 전 그날로 끝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자리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외식하고 그것을 억지로 그 자리를 한다 그래서 결국은 영혼을 죽이고 나도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지 않으면 그날로 끝이에요. 하우스 오브 지저스 카페 문 닫으면 그만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고자 하신다면 그것을 유지하도록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고 또 저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니까 항상 내 마음이 정직해야 되고 주님 앞에 온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연단합니다. 주님이 나 자신을 또 연단하라고도 하시지만 이러한 것이 나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제 마음과의 싸움이 저한테는 아주 큽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행보를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는 되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그 행보가 사람들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그 다음 장 5장 24절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난다고 주님이 죄를 지은 자의 죄는 밝히 드러냅니다. 그 밝히 드러내서 그들이 심판에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 나아간 자만 죽으면 좋겠는데 그 지도자가 잘못 이끌면 그 뒤를 따라서 그 죄가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또 다 같이 그 죄를 물려받아서 그들도 심판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은밀한 것까지도 다 보시는 분입니다.
13절 말씀에 은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고 합니다. 그 앞에 다 드러나는데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도 그분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 생각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어떤 뜻을 갖는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드러내시는 것은 그 죄를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척, 하나님의 사람인 척,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척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에 죽은 자여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주 앞에 내어드린 자이냐. 우리는 주님 앞에 거짓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을 받으니 거짓을 하고 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사람이 이 사울이 행한 것과 같은 그 일을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가증히 여기는 짓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울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가증히 행하면서도 그는 뭐라 그래요? 그 신접한 여인이 그걸 하지 말라니까 그가 그것을 안 하고 있었어요. 하면 큰일 나니까 죽으니까 생명이 들어와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신접한 여인에게 내가 요구한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면서 그 여자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해요? 신접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그 여인이 이걸 하면 내가 죽습니다. 왜 나로 하여금 죽게 만드느냐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0절에 말해요. 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분명히 여호와께서 정녕 내가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옛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가 뭔데 죽지 않는다 그래요? 주님이 사망 선고를 내리면 사망하는 거예요. 생사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은 벌써 뭘 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는 지금 여호와 이름을 그 입에 올릴 존재가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떠나갔고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어졌고 여호와께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바른 뜻을 이루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아서 주의 종으로 세움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어요. 축복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저주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이미 떠나고 이미 가져간 짓이라고 이미 자기 안에 외식하는 것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이루면서 하지 않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말한다면 그것은 망령되이 그 이름을 일컫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신명기 5장 11절에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인이라는 도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행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다른 자들도 그와 같이 가리켜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신접한 여자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해요?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에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바꿀 수도 없는 자여 결정권도 없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결단코 어떤 것도 맹세하지 말고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생각할 때 그렇다라고 인정되면 그렇다 아니라고 생각되면 아니라고 할 뿐이지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맹세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 그런데 사울은 지금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망령되이 여호와 이름을 일컬을 뿐만이 아니라 해서도 안 될 맹세를 하지만 이 맹세는 헛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하는 맹세를 얼마나 잘 믿느냐 이거예요.
참 잘 믿습니다. 사람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세요. 사람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칭찬하셔야지 사람이 칭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면 당연히 사람이 칭찬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하면 칭찬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할 때도 듣는 자가 기뻐 받든 기뻐 받지 않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것은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게 겸손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비를 맞추는 일을 하는 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은 교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진노함을 받게 되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울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이중적인 외식을 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그 안에는 썩은 내가 나는 죽은 시체가 있고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욕심과 탐심, 가증한 육신의 것으로 가득하면서 거죽으로만 마치 주의 사람인 것처럼 한다면 그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인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이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룰 것 같지만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와 악독과 두려움과 믿음 없음으로 불신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냐고 순접한 자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여 진노가 임해 있는 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큰 일이 12절로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자기의 길흉을 듣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어떤 노인을 보았는데 그 노인이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니까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그 올라온 영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15절로부터 이 성경에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말씀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것이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그 나라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줄 것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아말렉을 쳐 죽이지 아니함으로 사무엘이 그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 말을 했던 것을 땅에서 올라온 영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서 했던 말을 하면서 그가 마치 자기 자신이 사무엘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살펴봐야 하느냐 하면 이 땅에서 올라온 영이 사무엘인가는 확실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부터 23절에 기록한 말씀을 우리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누가복음 16장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거지가 죽었을 때 거지는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으로 올라갔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서 음부의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품에 간 거지 나사로와 그 음부에 내려간 부자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음부에 떨어져서 구렁텅이 가운데 놓여 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은 아브라함 품으로 올라가서 하늘에 이르게 되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에서 올라온 사무엘이라고 말한 영은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땅에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분명히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그가 사무엘이라고 말을 해도 그가 땅에서 올라왔는데 이 땅에서 올라온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계시록 13장 11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가 올라왔을 때 마치 어린 양같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는 말. 그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어린 양 같다는 것은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룬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것은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처럼 말을 한다는 거죠. 그 이후에 12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13절을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어떻게든지 미혹하는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즉 말하자면 어둠에서 떠나서 육신으로 따라가는 이러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다 그 이적과 표적 때문에 미혹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어린 양 같이 생겼고 또 용처럼 말을 하니까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가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권세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은 십자가를 증거하고 또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 죽어서 오직 누구만을 경배하고 누구만 나타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나타내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욕심이나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은 땅에 속한 자냐 이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1절로부터 너희는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 그래.
하늘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는 육신의 것을 구하고 땅의 욕심을 구하고 땅의 물질을 구하고 뭔가 땅의 영광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는 자는 땅에서 올라온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은 자기가 사무엘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는 하나님의 배 간 사무엘의 영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끝부분에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거짓말을 하되 마치 자기 것처럼 말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말을 하되 자기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제가 군대 귀신들은 아가씨를 쫓았는데 그 아가씨 쫓았더니 그때 그 귀신이 너 누구야? 그랬더니 말을 하기를 자기 이름을 대고 나이도 대고 다 돼요. 자기는 27살이고 이름은 안무개고 학교를 지금 어딜 다니고 있고 아니 지금 이 여자 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영이 자기가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고 아르바이트를 지금 어디서 한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런지 제가 찾아가 봤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물었더니 그 사람이 놀라요. 자기 안에 그런 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자기 안에 있을 때 자기가 그 영들을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영들을 다 봤는데 어느 날 그 영이 없어졌대요. 그 더러운 영한테 내가 물어봤거든요. 너 언제 이 잠한테 들어왔냐 했더니 교회에서 들어왔대요. 같은 청년부였는데 그 남자한테 있었던 영이 이 여자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한테 있을 때 줄담배를 피게 했던 그 영이 이 여자한테 오니까 그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담배가 끊어졌고 이 여자는 안 피던 담배를 줄담배를 피게 된 거예요. 귀신 쫓는 사역하시는 분 있죠? 그분이 뭐라고 하면 아버지의 영이 들어와서 그 아버지가 가졌던 병을 똑같이 일으킨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아버지 영 안에 있었던 악한 영이 아버지를 암으로 죽게 하고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은 가계를 따라서 자기의 권한이 주어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거를 다 잘라내야 돼요.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영이 계속해서 땅이거든요. 땅은 기업을 잇듯이 물려받거든요.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당연히 자기네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버지를 암으로 죽게 하면 그 아들도 암으로 죽게 하고 아버지 엄마가 이혼을 하면 그 자식 가운데서도 이혼의 영이 역사를 해서 이혼하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예수 믿는 때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왜 예수님 안에서 이제 더 이상 그 악한 영이 내 가계에 내 후손에게 내려갈 수 없도록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인 것처럼 땅에서 올라온 영은 마치 사무엘처럼 말을 하는데 제가 축사사역을 하면서 귀신을 쫓을 때 다 똑같아요. 마치 자기가 그것인 것처럼 해요. 그 전에 있었던 영은 자기가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의 이름을 대고 자기가 그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고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무당이 신 내림을 구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치 어떤 죽은 자의 조상의 영이 들어온 것처럼 그 식구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고 그래서 마치 그 죽은 사람을 만난 것 같이 착각하고 일부러 보고 싶은 엄마를 보고 싶어서 그 무당에게 찾아가서 그 신 내림을 구슬하고 엄마를 만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죽은 엄마가 아니라 죽은 엄마 속에서 역사했던 악한 영이 이제 속이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을 구하니까 사무엘인 것처럼 올라와서 그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무엘과 같은 이 영이 사울에게 그가 죽게 될 것을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사단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사단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고 그들이 계획한 대로 그 일을 이룰 거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내일 블레셋 사람의 전쟁에 나가서 너와 내 아들들이 다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처럼 말하고 속이는 거짓의 영 이것은 거짓 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에 다 똑같이 들어가서 역사를 합니다. 그랬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악한 영도 역시 똑같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할 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합을 죽일 때도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게 말을 넣어서 그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지 않습니까? 사울도 그가 바라고 온 것이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 올라온 영을 사무엘이라고 말하니 사무엘인 것처럼 하나 그 땅에서 올라온 영은 사무엘이 아니라 바로 음부의 영이라는 거예요. 음부의 영이 이제 사울에게 그가 죽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미 사망 권세 아래 노인자가 된 것을 말하는 이 영은 사망의 영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완전히 엎드러지고 심히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사울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를 하고 그 여인이 죽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신접하고 그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에 있다라고 했어요? 없다라고 했어요?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사울을 자기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도 그 일을 하게 함으로 심판받게 만드는 일을 만드니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자기 백성까지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 거짓의 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인지 거짓의 영인지 그걸 잘 분별하려면 무엇보다 내 안에 거짓의 영이 나를 속일 수 있는 탐심과 욕심 이런 게 없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마치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는 것처럼 와서 속입니다. 또한 그것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의 입에 거짓의 영을 넣어서 거짓말을 함으로 그걸 믿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드는 것처럼 내가 그러한 것을 원해서 물으러 다니면은 그런 말을 듣게 되어지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서 외식하는 자가 되어지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지고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내게 찾아왔을 때 그가 복받기를 원해도 그 안에 있는 그 탐심과 욕심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 있다면 차라리 그걸 드러내서 그 영혼이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주의 종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책망도 겸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을 전해 줘야 하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는 자가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반드시 미혹을 받게 되어지고 외식하는 자가 되어져서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지고 결국은 사망에 놓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사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거짓 영이 와서 나를 속이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흔들림이 없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또 내 마음을 내 모든 심령 저 깊숙한 곳까지 내가 열지 않아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열고 다 토해내서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꿔지도록 기도하고 주님으로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